장면 조별리그 이두 번째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. 13번 홀인데요. 파4이죠. 박성국 선수가 이 홀에서 정지호 선수를 상대로 버디 기록하면서 7&5. 오늘 그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가장 큰홀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. 네, 엄재용 선수가 류재창을 상대로 플레이했는데 파3 14번 홀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우려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파5 5번 홀 이성호 선수의 세 번째 샷. 아주 과감했고요. 정말 멋진 벙커샷. 그리고 이글이 나왔습니다. 네, 이게 또 스핑크까지 걸리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13번 홀이죠. 파4홀. 참잘 때렸어요, 이 퍼. 오늘 이 서효섭 선수가 후반 들어서 조민근 선수와 팽팽하던 흐름. 전반은 한 홀차 리드였는데요. 후반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. 볼스퀘어 상황 14번 홀. 여기서 티샷이 본인의 구질과 다른 돌관하면서 어렵게 플레이가 됐죠. 고인성 선수가 네, 좌측입니다. 이 17번 홀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가면서 저 홀을 포기하고 말았어요. 볼을 찾지 못했죠. 네.